굿모닝,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미라클 모닝 하루 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공사목 카페 그리고 제 밴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거기서 문제 푸시고 해설 강의는 여기에서. 유튜브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문제 풀게요. 27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 맞죠? 세대원 각각이 아니라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 1천도 안 되는 거예요. 1천 미만이니까. 2번. 농업인이 아닌 자는 농업진흥지역 아닌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맞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 이제 안 되니까.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3번. 농업법인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증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맞죠? 농업법인 합병이면 농지증 발급 면제가 돼요. 이것도 뭐한번 나왔으니까 이 정도 참고로. 4번. 단연생 식물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맞죠? 단연생 식물 다섯 글자 하니까 5년 이상. 이런 말이 안 보이면 농지법 세 글자니까 3년 이상. 단연생 식물 이런 말이 보이면 다섯 글자니까 5년 이상. 4번 맞고요. 5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틀렸죠. 농지 전용 허가 신고는 국민인 내가 허가받고 내가 신고한 거. 농지증 발급받아야 돼요. 근데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는 협의는 국가기관. 지들끼리 협의한 거니까 발급 면제가 되고, 이따 다시 정리하고요. 5번 틀렸고, 답은 5번. 농지증 발급 받는 경우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1번,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증 발급 받아야 돼요. 그리고 농지증을 낙찰받고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하는 거예요. 매수 신청 시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경매에 참여할 때 제출하는 게 아니라 낙찰받고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증을 제출하는 거. 2번, 주말 체험 영농도 농지증 발급받아야 되고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도 작성해야 되고, 아까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은 안 된다 그랬고, 3번, 농지 전용 허가, 신고, 국민인 내가 신고하고 내가 허가받고, 국민인 내가. 나는 국가기관이 아니니까 농지증 발급받아야 돼요. 농지 전용 허가 신고는. 그런데 농지 전용 협의는 국가기관, 지들끼리 다른 용도로 쓰자고 협의를 한 거예요. 국가기관, 지들끼리. 발급 면제가 되죠.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 신고라고 나왔는지 협의라고 나왔는지 잘 보셔야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송빠!